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2020 레전드 오브 퍼즐 시리즈 특집 4편. 오늘은 92년으로 떠나볼 예정입니다. JHS의 크림슨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969년 일렉트로 하모닉스에서 퍼즈 페달의 전설인 빅머프 디스토션 퍼즈 트라이앵글을 출시하고, 70년대를 통해 V2, 램세드, V3 파이, V4 OPM프 등의 다양한 버전을 출시합니다. 그러던 중 1984년 파산으로 인해 모든 제품 생산이 중단되며 빅머프 페달들은 거의 10년 동안 페달 시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90년대 초반 마이크 매튜스는 70년대 생산되었던 일렉트로 하모닉스의 페달들이 빈티지 페달이라는 이름으로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91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구소련 제조업체와 계약을 하고 빅머프를 다시 생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페달은 사실상 빅머프의 7번째 버전이며 현재까지 인기 있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마이크 매튜스는 기존의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페달 이름을 마이크 매튜스 레드아미 오버드라이브 바이 소브텍으로 하게 됩니다. 이 페달은 최초의 소련제 생산 빅머프이며 가장 귀하고 구하기 어려운 페달입니다. 91년부터 92년 사이에만 소량 생산이 되었고 아주 소량만 생산되고 남아있기 때문에 구하기가 어려운 페달이죠. 소브텍이 11호 버전과 특징이 비슷하지만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투명하며 후기 생산된 빅머프보다 정제된 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JHS의 크림슨 페달은 레드아미 오버드라이브를 정확하게 복각한 제품이며 퍼즈 역사상 한 획을 긋는 제품의 사운드를 그대로 재현을 했다 라고 하네요. 제가 이 레전드 오브 퍼즈 시리즈 중에서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네. 페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빅머프를 굉장히 좋아하고 러시아제 빅머프, 위제 빅머프, 다양한 빅머프를 다뤄왔으며 소브텍의 제품도 만나본 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오늘 은총씨가 아까 건우씨한테 계속해서 이 제품의 가격들을 물어보는 걸 봤는데 저도 만약에 흔들려서 하나를 구입하게 된다면 이 제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가장 큽니다. 어쨌든 저희가 60년대 후반부터 지금 90년대 초반까지 네. 달려왔어요. 이 사운드를 들어보기 전에 컨트롤 패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9V DC 네거티브 센터 정전원 어댑터나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요. 볼륨, 페달 전체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톤! 밝은 퍼즈 사운드와 어두운 사운드를 조절하기 위해서 기타 앰프에 따른 톤 변화에 대응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디스토르프 퍼즈의 양을 조절하며 시계 방향으로 돌릴수록 많은 퍼즈 사운드가 연출된다 라고 하네요. 옆에 보시면 역시나 모드 스위치가 달려있고요. 미드 부스트 스위치 역할을 한다 라고 합니다. 노브가 이 위쪽에 달려있기 때문에 노브 세팅을 확인하실 수 없어서 저희가 이제 연주하기 전에 어떤 세팅이다 말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노브가 다 12시에 가 있는 상태고요.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련의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제가 지금 리프랑 이런 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존
존 프루시한테 사운드가 그냥 나네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로즈우드 집안의 썬버스트 스트레치였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 빅머플을 사용하는 뮤지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몇몇 상징적인 뮤지션들이 있죠. 존 프루시한테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스매싱 펌킨즈 같은 경우도 이 빅머프를 굉장히 즐겨 사용을 했었고 이 특유의 사운드가 있는데 그 사운드를 정말 잘 재현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요즘 나오는 빅머프, 미제 빅머프 같은 경우에 그 빅머프 특유의 사운드를 가지고는 있지만 하이 쪽이 너무 부각돼서 이 두툼한 중저음이 좀 빠진다는 느낌이 맞아요. 실제로 있거든요. 초창기 버전들이랑 비교를 해서. 맞아. 원래 그 진짜 빈티지 빅머프 사운드 굉장히 두껍거든요. 네, 지금 네. 얘처럼 맞습니다. 아랫둥이 빵빵하게 나와 주거든요. 근데 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웠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빅머프 초창기 버전 혹은 러시아 소프텍이라든지 이 빈티지 빅머프에 목말라 계셨던 분들은 가격을 좀 합리적으로 가져가시는 네. 선택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이제 퍼즈 양을 한 3시까지 줘보도록 할게요. 납니다. 그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나요. 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빅머프의 사운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고 이 약간 좀 무식하게 생긴 그 진짜 군용 장비 같이 생긴 외관 때문에도 많이 좋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느낌의 디자인에 이런 빅머프 사운드를 만나니까 또 느낌이 색다르다. 라고 정리를 하고 싶네요. 저희가 톤 노브를 한번 3시 방향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렸을 때 최근에 출시가 되고 있는 빅머프 사운드도 좀 연상이 되는데 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밑에 깔리고 있는 중저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게 이 페달의 장점인 것 같아요. 굉장히 힘있게 몰아붙이고 있고요. 이게 스트레칭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육중한 사운드를 계속해서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모드 스위치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유튜버 중에 그 소련 여자라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소련 여자분 그 사셔야 될 것 같아요. 러시아의 이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 최근 자꾸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출시되는 빅머프를 사용하시는 모든 유저들이 겪고 있는 부분들 중에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볼륨이 있거든요. 이 굉장히 무식하게 생겼잖아요. 미제 보면 막 크게 이래요. 이런데 이게 소리가 굉장히 막 시원하게 막 크게 크게 뻗어 나갈 것 같은데 서스틴 양을 많이 주게 되면 희한하게 이게 볼륨이 따라오질 못해요. 뒤로 가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친구는 정말 압도적인 볼륨을 가지고 있고요. 나 진짜 내가 빅머프야라는 어필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페달입니다. 아까 은총 씨가 소련 얘기를 자꾸 했는데 러시아 느낌 아니고요. 소련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페달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4시간에 걸쳐서 레전드 오브 퍼즈 시리즈를 다 만나봤는데 은총 씨는 이 4개 중에서 어떤 게 그래도 가장 매력적이었는지 의견 한번 들어보실까요? 너무 어렵네요. 너무 어렵고요. 그 저는 이제 그 제가 정말 저한테 많은 영향을 줬던 기타리스트 중에 한 명이 존 프루시한테. 그래서 존 프루시한테 퍼즈 사운드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존 프루시한테가 뭘 쓰죠? 빅머프를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빅머프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 존 프루시한테의 사운드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제 주변에 봤던 빅머프들은 그런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빅머프는 항상 좀 제외를 했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것까지 들어보니까 어렵네요. 어려운데 이 네 개 중에 제일 퍼즈적인 느낌을 저한테 이게 정말 나랑 잘 맞는 퍼즈 같다는 거는 이거네요.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확실히 그 존 프루시한테 퍼즈 사운드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런 그 사운드 리즈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네요. 정체성을 좀 찾으신 것 같아요. 항상 은총 씨가 어떨 때 가장 많이 흔들렸었냐면 톰 벤더 관련 이펙터들을 다룰 때마다 흔들렸었어요. 네. 그리고 수많은 저희가 복각된 빅머프 계열의 이펙터들을 다뤘을 때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흔들리진 않으셨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이게 빅머프 요즘 빅머프의 정체성인가? 내가 좋아하는 빅머프는 그냥 그거밖에 안 되나? 그러니까 그 빈티지를 사야지만 쓸 수 있나? 라는 생각 때문에 좀 이게 빅머프는 좀 내려놔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퍼즈를 점점 알아가면서 톰 벤더라는 소리가 정말 매력적이구나 라고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소리는 이 소리였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자존심이 있어서 4개 하나를 사야 될까 하면은 크림슨을 사겠지만 왜냐면 취향이 있어서. 근데 저는 오늘 솔직히 말해서 다 들어본 사운드 중에서는 벤더 톰 벤더의 사운드가 굉장히 멋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크림슨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소련 여자의 인트로를 좀 인용하겠습니다. 나다. 자기 자신입니다. 네. 소련의 정체성 나다. 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빅머프다운 빅머프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 빅머프라는 상징적인 페달 굉장히 많이 리이슈가 되고 복각이 되고 다양한 브랜드에서 재현을 하고 개성을 더해왔지만 이 그 특유의 쏘는 사운드를 계속해서 가지고 간 건 사실이에요. 근데 JHS가 실제로 이 퍼즈에 대한 모든 이펙터에 대한 지식이 엄청나긴 하지만 퍼즈에 대한 집착을 항상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 네 개의 시리즈로 풀어내면서 완성을 지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고요. 이 친구 빅머프의 진짜 제대로 된 사운드를 잘 재현한 페달이다 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 생각도 드네요. 이게 만약에 이 시리즈들이 단종이 된다면 이 시리즈들조차도 레전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7, 11점. 저는 알았습니다. 네. 저는 소련 사운드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리는 소련 남자였습니다. 예, 소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승리아프게 4시간 동안 레전드 오브 퍼즈 시리즈 달려왔습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은총 씨나 저나 퍼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네. 대해서 깨닫게 됐고 오늘 과연 은총 씨가 집에 가기 전에 이 4대 중에 한 대를 구입해 갈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일단은
다시 한번 다 쳐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맞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다 이게 사실 어떤 게 좀 별로였고 했으면 얘는 잠깐 제껴두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냈다 너무 제 스타일이었어서 저는 지금 제일 불안한 게 네 개를 다 살까가 제일 불안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두 대는 살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들어요. 두 대는 왠지 챙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일단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기타 메고 매장에 방문하셔서 이 네 대의 사운드를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받습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